아, 요즘에 코로나 상황은 뭐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학년이 또 금방인지라 사실 이렇게 목동의 학원에 이렇게 라이딩을 가보면 차들이 또 엄청 많아요.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들, 후배들 뭐 요즘에 전화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 이제 4학년 되니까 야, 이제 저학년 아니구나. 이제 고학년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오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아이들은 뭐 저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꼭그 얘기가 있었어요. 언니 나 사고려. 다녀 말어.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뭐 경험담을 하면서 아, 사고력 수학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사고력 수학 CM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때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학원을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학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수업들을 했고 제가 수업을 경험해 보니까 사고력 수학이 아이한테 어떠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제목에는 사고력 수학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이제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익히 알려진 학원들이 있죠. 뭐 소마, 뭐 CMS, 브레노스, 뭐 팩토, 뭐 학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사고력 수학을 한다. 그럼 또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역시 팩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길잡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1031, 뭐 이런 문제집들이 있죠.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하고, 뭐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엄마랑 해볼 수도 있죠. 특히 저학년은 꼭 학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주는 그 아이 상황 또는 엄마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잘 해보라. 근데 각각의 장단점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가면 뭐, 그 역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사고력 수학을 집에서 사실은 1031을 가지고 좀 하다가 좀 제가 다른 걸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을 이제 간 케이스인데 처음 한 1년 좀못 되게 7, 8개월 정도는 브레노스라는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CMS를 저희가 아마 1학년 12월쯤 간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쌍둥이라서 둘중한 녀석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뭐 다녔던 곳이 그곳이니까 다녔던 곳을 좀더 자세히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레노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는데 그 수학 동아로 좀 유명해진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 동아를 저도 잘 모르다가 이 학원을 통해서 이제 수학 동아를 좀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학년별로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있는 건 아니고 고학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수학 동화 시리즈를 읽고 그 수학 동화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안에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따로 자체 교재가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녔던 CMS랑 뭐 내용들은 좀 다르긴 한데 방식들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사고력 수학의 맥락에서는 좀 유사한 부분도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녔던 CMS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별로 이렇게 입학 테스트를 해서 들어가는데 CMS가 사실 약간 그 중학년부터 고학년들이 좀 많이 다니고 소마라는 학원은 저학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 뭐또 소마를 다니다가 CMS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CMS 다녔다가 소마를 다닌 친구도 그 제각각인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CMS가 영재, 말하자면 영재고를 보내는 학원들까지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이제 그 잘하는, 요 수학적으로 잘해서 아예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사고력수학을 하다가 한그 4학년, 3, 4학년 정도가 되면 교과수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수학을 하려고 이탈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수학을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입학 테스트를 거쳐서 레벨을 받고, 그 해당 레벨을 가지고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레벨에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전에 저희가 했던,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아마 요거를 따로 볼 기회도 사실 없고 그래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CM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수학 동화를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는데 내용상 이렇게 보면 수학 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요게 이제 한 과정에 하나를 하는데 한 달에 세 권을 해요. 세 권을 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읽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본 교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뭐 비행기 티켓인데, 어쨌든 사고력 수학이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수학 같은 걸 가르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은 이렇게 넘겨다 보면은 4학년에 도형이 나오는데, 4학년 1학기 하면서 이제 도형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6학년 때뭐 평면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요거는 지금 2학년 때 배운 거였는데, 하여튼 약간 더 미리 개념적으로 풀어서 배운다? 요런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또는 뭐 이게 아이들한테 수학이 더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수학은 또 우리 때랑 좀 달라서 사실 이런 서술형 문장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고학년에 나오고, 중고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이 그거 아니야? 이거 국어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다닐 때 그걸 느꼈고. 근데 다니다 보면 수학 문제인데 아이가 국어 지문을 읽듯이 좀 문제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후에 그 초등수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요책 이제 아마 많이 보셨는 것 같은데, 책도 워낙 좋고. 근데 이 유대인 수학법 할 때도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고력 수학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한테 예전에 막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고력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을 좋아하고 좀 접근을 하고 싶은 아이에게 해보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나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한 주의 수업을 아까 보신 것처럼 가서 일단 이렇게 뭐 시험을 간단하게 보고 그 전주에 한 거죠. 그리고 수업을 하면 아까 그 교재로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재로 이렇게 수업을 다 했어요. 그 주에. 하고 나면 숙제가 있어요. 집에 와서 하는 거. 집에 와서 하는 거는 뭐 수학 일기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문제 가지고 30분을 실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사고력이 좀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도 뭐, 고전을 읽고, 사실 책을 읽고, 아이가 토론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게 사고력 확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수학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수학으로 접근을 하지만, 수학에서도 수학이 사실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생활 속에서, 밀착해서 내가 도움이 된다, 아이가 필요하다, 이걸 느껴야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부분에서 수학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졌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적어도 고학년이 돼서 수학 정말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단계가 오기는 와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아이가 가볍게 수학을 좀 재밌게 느끼기도 하고 일상에 좀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저 친구들은 사실 그 과목의 특성상 수학은 수학적인 약간 개념을 이해하고 아이 발달 과정에 맞춰서 좀 파악이 되는 좀 빠르게 파악이 되는 시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이거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했던 게 2학년 때 되고 2학년 때 안 돼서 3학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아이가 3학년인데 4학년 1학기 거를 이제 저희는 수학을 들어갔는데 근데 이 선행에 대해서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가 선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한 시기가. 그런데 수학은 특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초저 친구들은 수학을 일단 재밌게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장점으로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개념 이해를 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을 할 때는 선생님 진도에 맞춰서 하니까 개념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할 겨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력 수학을 할 때는 수학 교과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일부 꺼내져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고 그리고 개념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수업의 부담이 적어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약간의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사실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일단 수학이 저희는 두 아이 모두 한 녀석은 원래 수학적인 감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상당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고 또 하나는 수학 잘할까 좀 걱정을 약간 하기도 했는데 둘 다 사고력 수학을 그 정도 진행한 다음에 수학을 재밌어 해요. 일단은 그게 제가 좋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아까 이제 뭔가 질문 같은 걸 하면서 또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고를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학적인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게 사고력 수학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들은 일단은 그 학원을 만약에 보낼 경우에 아니면 또 집에서 사고력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교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시점이 옵니다. 단원평가를 1, 2학년 때는 그냥 하면 그냥 가서 100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 한 3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좀 상당히 틀리는 친구들이 나오고 4학년, 5학년이 되면 100점이 이제 숫자가 확 줄어들고 어려워져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점수를 딱 가져오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력 수학의 시간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진도는 따로 봐줘야 된다라는 단점 하나. 그리고 글읽기나 서술형 문장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이런 형태로 배운다라고 하면 더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아이가 그런 글자를 읽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한 아이 때문에 사실 오히려 사고력 수학을 해야지라고도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이쪽으로 보면 이런데 아이가 글자를 더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것들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이렇게 했을 때 글자에 대한 내용 해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접근은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돼서 나는 수학을 그냥 연산 같은 거가 훨씬 재밌어 하는 친구들은 접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사실 사고력 수학을 설명을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면 해설집이 있고 한데 문제집마다 다 딸려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 배운 약간 그 수학의 접근법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시간을 훨씬 많이 할애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문제풀이를 더 많이 했던 세대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익숙하게 하고 파악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가끔은 이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남편이 수학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너무 웃긴 게 수학을 못 풀 때가 있어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아이 교과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뭐 경시대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데 이 사고력 수학을 못 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2년 정도 아이가 하는 걸 쭉 따라가면서 제가
뭐 모르는 거 알려주고 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그거 잘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해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저도 이 사구력 수학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푸는 방식이 아 우리 때처럼은 아니구나, 아이는 더 다른 사고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기는 어쨌든 조금 부담이 있어요. 대신 한 아이랑 계속 같이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가든 몇 년 동안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교육이 가성비로 딱 해결되는 문제는 솔직히 아닌데,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학원비를 드렸어요. 이게 주 지금 2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로 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이거든요. 근데 뭐 학원비가 뭐 어떤 데는 15만원도 있고, 사거리 수학도 뭐 천차만별인데, 근데 당장 이제 점수를 내야 되고,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잘 봐야 되고, 아니면 뭔가 선행을 해도 이런 걸 할 때, 이게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또 교과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성비에 대한 얘기는 엄마들 사이에서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첫 번째는 수학이, 저는 사실 좀 수학이 재밌었던 그 아이였는데, 수포자가 굉장히 과목 중에 제일 많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수학에 흥미를 사실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게 저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갔을 때도 아이가 아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했는데 수학 진짜 재밌었는데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거를 되새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재밌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도 이겨내지 않을까, 그 마음이 사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초저는 교과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초저에도 많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머리가 좀 트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아직 안 왔을 때 수학을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초등은 연산이 베이직하게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산과 사실 뭐 기본서 정도 집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학에 많은 시간을 좀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고력을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장제 문제를 연습을 아무래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식을 쓰거나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했는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고학년에 아니면 중학교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연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문제들도 뭐 이런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문제 해결을 뭐 써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진짜 이거 거의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조건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수학에서 그걸 딱 잘라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면 처음에는 그려본다, 생각해본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웃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는 뭐고 조건은 이런 건데 내가 표를 보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한번 정답을 생각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계획 자체가 더 디테일하고 문제 해결하는, 말하자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고학년에 되면 연습을 시켜서 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서술형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되게 난관에 부딪히고 꼭 시험 문제의 마지막 그 두세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 나중에 이제 변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꼭 이제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숙제양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쭉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숙제가 문제수로 따지면은 몇 문제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니까 한 요 정도? 문제거든요. 문제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사고력의 문제 시간을 1시간 좀 넘게 한 적도 있어요. 한 문제를 30분 넘게 고심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1시간 안쪽으로 한 30분에 끝내기도 하고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하면 되니까, 학원을 다닐 때 솔직히
이게 숙제에 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력 수학이 문제의 양으로도 그렇고, 아이랑 생각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교과 문제는 풀면 그렇게 깊은 생각 안 하고 풀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거나 몇 문제 정도만,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심화 레벨의 문제만 그렇게 푸는데, 이거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그뭐 목동 대치동 등 이제 약간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보면 일단 고학년이 되면 선행을 나가건 뭐 교과학원을 옮기건 어쨌든 교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심화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고학년 되면 이제 굉장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뭐 진짜 특목고나 영재고 과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주에 몇 번씩 수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특히 제가 추천을 약간 드리는 거는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저학년 정도의 친구 아이들한테는 내가 수학을 해보고 싶어. 아이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사고력 수학 한번 접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천을 드리고요. 좀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 다니면서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새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만두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문제가 훨씬 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필요한 주변에 있는 학원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리 보기 같은 거 되니까 책들도 뭐 팩토나 일공상 이런 걸 하면 어떤 게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 미리 보기 같은 걸로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 저는 좀 길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근데 어떤 과목이든 그런데 내가 좀 파악이 됐다. 아이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 이제 이게 뭔지 아니까 혼자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하니까 아이가 지금은 대부분 문제를 혼자 풀고 저에게 좀 헷갈리는 거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문제 푼 거를 보고 너무 허술하게 푼것 같다. 그럼 식을 좀잘 써야겠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 드릴 테니까 질문으로 남겨주시고 또 사고력 수학 해보신 분들 의견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